잠을 아예 거의 못 잤어. 나는 3시간 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떼 어서와.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휴방 징징 댓글 달았습니다. 유유코치 지고 나서야 고민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눈치 챙기고 학계 활동하겠습니다. 선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좀 징징거리지들 좀 마십시오. 그 징징거려가지고들 예? 이해가 안 가.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내가 방송하는 기계도 아니고 휴방했다 거기다 징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냉소 내뿜고 그렇게 했다고 그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예. 그 징징거리지들 마십시오. 진짜 나 그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카페에서 활동 잘 하시다가 왜 그런 글을 쓰시고 그런 댓글을 다시고 해가지고 굳이 강태 처먹고. 강태 처먹었을 때는 존나 열받았었겠죠. 아 씨발 강태를 해 나를?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생각하고 나니까는 방송할 시간이 다가오고 나니까는 이 방송밖에 볼 게 없는 거야. 왜냐면 나랑 너무 잘 맞거든. 자꾸 다시 기어들어갖고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나도 강태 풀어줘. 난 김희철 최근 합방 올린 거 밖에 없단 말이야. 코트야. 이분 파티마님 아닌가요? 게스트로 나온 건가요? 키키키키. 아니 그거 뭐 논란 있었다며 김희철님 그 뭐 발언 뭐 요초 발언 뭐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지워도 한 세 번인가 계속 쓰더만. 그래갖고 내가 강퇴시킨 거 아니야. 뭐 보니까 아까 내가 그 뭐 뻑까? 뭐 그것도 있고 막 그러더만. 어 논란이 없다고? 뭐 뭔데? 사이다 발언이었어? 아, 그랬어? 저거 좀 다시 저 풀어줄게. 미안하다 그거는. 아니 어제는 그렇죠. 왜 그랬던 거지 그럼 나한테? 사이다 발언에서 카페 회원들이 영상 찾아달라 해서 올렸는데 강탈당함. 아니 나는 어제 그럼 왜 그랬던 거야 분위기가? 그래갖고 내가 일부러 저기 안 봤었는데. 아니 내가 어제 분명히 채팅에서 논란 이런 걸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뭐 방송에서 막 소리 끄고 막 그랬었다 그래갖고 그냥 괜히 막 긁어부스름 만들고 또 코트야 그런 적이라서 태민군한테는 논란 맞지 않아? 그랬던 거구나. 아니 나 몰랐네. 아 그래? 아 난 몰랐네. 오케이 그럼 저 풀어드릴게요. 와 어제 방종을 아 근데 어제 했던 게임 영상은 왜 안 올리는 거야? 그 클릭만 하면 올라갑니다. 형님이 오더를 기다리고 있어. 재밌대가리가 없었어? 아니요 코트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재밌대가리가 없으면은 말을 해. 올리지 말자고. 내 삶의 원동력, 내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 내 삶의 근거. 호방이 씨와 자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이유. 고맙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네. 멋진 말이다. 내 삶의 근거. 아 근데 오늘 올라온 영상 존나 재밌네. 편집 잘했네. 그 걔가 한 거야? 아니요 다른 사람. 아 다른 애가 한 거야? 네. 걔 진짜 잘한다. 둘 다 잘해요.
아, 티셔츠 모가지 늘어난 거요? 언제 그런 거 신경 쓰셨나요? 예. 아, 이거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카라멜 시럽. 맛있네. 아, 오늘은 그 저기 호그와트 레거시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저 새벽에 늦은 시간에 아마 할 것들 다 해놓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드 FR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이게 대박이네. 호그와트 레거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뭐 미쳤네. 얼리 액세스로 미리 해보신 분들이 8만 300원 주고 하신 분들이 489,000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네. 거기다가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그거 뚫리면은 일반판 사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100만명 넘어가겠는데? 실시간 동접자 수가 이 정도라는 거는 이 게임이 얼마나 잘 나왔다는 거야? 응? 해리포터 원작 팬들이 극찬을 하던데요. 진짜? 네, 게임도 게임인데 잘 녹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있나 봐. 그 뭐 나도 이제 그 얘기 들었었어요. 그 뭐였지? 그 해리포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과연 내가 해리포터 세계에 들어가면은 뭐 어디 학교를 가고 어디 기숙사를 배정받을 것이며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약간 이런 막 망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좀 비교적으로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해리포터 프랜차이즈 자체가 그냥 세계적으로 데이트 친 그런 예 소설 원작의 영화긴 하니까. 슬리데린이 뭐야? 너가 설명을 좀 해주면 안 돼? 저도 오랜만에. 아, 슬리데린이 뭐야? 그 정도 알 거 아니야? 교수인가요, 슬리데린? 뭔가요? 아, 그 기숙사인가? 그 기숙사가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슬리데린이니까요. 아, 해리포터라는 그 호그와트라는 학교가 있으면은 네. 거기에 네 개의 기숙사가 있다. 네, 그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슬리데린이. 아, 저는 그리핀도르밖에 몰라요. 아,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슬리데린, 이렇게 있어요. 아. 후플푸프. 아, 학교의 반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죠. 그 약간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사파랑 정판 아닌 것처럼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거 아, 걔네들이 가치관 같은 게 막 따로 있고 막 그런가? 걔네들 뭐 슬리데리는 뭐. 뭐를 섬겨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나? 그렇죠. 뭐 상징하는 동물도 따로 있고 뭐 상징하는 색깔도 따로 있고 그래요. 성향도 다르고. 주인공은 그리핀도르에 속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슬리데린이 성향이 무식하고 싸움 좋아하고 야비하고 그런 타입이야.
나랑은 안 맞겠네. 나는 정의로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따 설명 좀 많이 해주세요. 해리포터 전문가가 게임하고 있을 때 디스코드로 나한테 설명해주면 존나 꿀잼일 것 같은데. 전문가 모셔볼게요. 기왕이면 여자 전문가를 좀 모셔보면 안 되냐?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아니 나한테 누가 그 김희철님 발언 사이다 영상 그 최근 방송에 나왔던 거 그거 좀 누가 얘기해줬으면 내가 그걸 삭제를 안 했을 텐데 난 또 무슨 뭐 논란 있는 줄 알았잖아. 아이씨 이봐 정말. 아니 그래가지고 그 최근 방송을 찾아온 연예인 이것까지는 내가 삭제를 안 했어. 근데 그 뭔가 같이 합방해서 뭔가 발언에 문제가 있었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어저께 내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았던 거야. 아 지워버렸던 거야. 아 내가 볼게 나중에. 알겠어 일단은. 아니 근데 김희철님의 위치가 워낙에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 보니까 뭐 여초 까고 막 그랬다는데 뭐 불구덩이에다가 몸통 박치기 하는 격이야. 걔네들도 악랄하고 저기한 애들이라서 굳이 그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걱정이 든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봐봐 가장 현명한 게 뭘까? 한쪽을 욕하면 한쪽은 적이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꼭 상생하고 공생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적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원래 적이었던 것도 알아. 원래 적이었던 것도 알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연예인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 아유 김희철님 관련해갖고 그거는 나도 이미 알고 있지. 아프리카 역대급 수위로 가슴 벌써 여시랑 트위터들 패닉 기자들 움직이더라. 그니까 그래서 한 말이야. 근데 또 이런 누군가가 나서서 그런 발언을 해갖고 뭐 시원하게 까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사이다 같은 영향은 좀 있겠네. 근데 괜히 뭐 내가 좀 꼰대처럼 보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냥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 일단은 타방송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 뭔 말인지 알지? 하지 마잉. 이제 그만해. 어제 피자 한 조각 먹고 그대로 다 남겨놨어. 그래서 너무 아깝다 저 피자가. 저 휘자가 너무나도 아깝네. 나눔할게요. 나눔할게요.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와주시면 예 가져가세요. 한 조각 먹었어 한 조각.
아 진짜 저 피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확실히. 아 그리고 랄프 씨. 네. 그 장갑이 왔어요. 예. 네. 한 사이즈 높은 게 와버렸어. 나는 손이 작아가지고 장갑 사이즈가 M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예. 미디움으로 해야 돼. 미디움. 근데 라지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잘못 온 거죠. 손가락이 남아.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시키신 거예요. 내가 잘못 시킨 거 같아. 보통 주문 실수 이렇게 사이즈로 주문 실수 하진 않을 텐데. 뭐 한 6,000원 날린 거지 뭐. 뭐 배송비만 주면은 교환해 주니까요. 주문하셨네요. 비싼 게. 근데 내가 저기 한 거 맞지? 예, 네, 라지로 주문하셨어요. 내가 라지로 주문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뭐 바이크 타고 직접 가가지고 바꿔버리면 안 되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장갑을 32만원짜리 샀어요.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갖고. 직접 가셔서 바꾸는구나. 손이 제가 되게 작아요.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F1에서 F9까지 밖에 안 돼. 손이 예? F1에서 F9까지 예? 여기까지 밖에 안 돼. F10까지 안다. 손이 그만큼 작아요. 아. 이거 사업장 수리실 손 계좌가 강북구에 있네요. 뭘지 강북에 있다. 예. 교환 시작할게요. 아, 교환해. 교환하고 저기 해야지. 아 나 이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응아가 마렵냐. 아니다 빵구였어. 페이크. 아우 냄새 지린다. 됐다. 거기까지는 아니? 아니 아직 안 왔는데 곧 올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심하다. 이건 내가 맡아도 이거는 좀 바람을 좀 부겨요 저거. 과하다. 아직까지 안 옵니다. 꼬리꼬리다 보니까 구수한 냄새가 슬쩍 오는 것 같은데. 꼬리꼬리단 정도 아니고 동물 사체 냄새 나는데?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돛대가 또 100개를 어이 심하지 오늘. 뭘 드신 거예요? 아, 모르겠어. 왜 이러지? 아니 내가 어제 피자 시키고 맞아 짜장면이랑 짬뽕 먹었어. 아 밀가루 광고였네. 밀방이었다. 아 밀방이 좀 쎘네. 장 썩었네 나네. 아 진짜로. 아 그래 야 이거 보자. 김희철 최근 방송 사이다 발언 모음. 어떤 발언을 했길래? 하자. 네 알겠습니다. 최군 김희철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전 너무 슬픈 게 이렇게 이슈가 되게 기부해야지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옛날에 조용히 기부했거든요. 조용히 기부했더니 씨발 아무도 몰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 오케이야. 근데 여성 시대에서 개 씨발 새끼들 안 돼? 왜? 난 대놓고 고소했는데? 아니 나라에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여성시대 씨발 새끼들. 그러니까 희철님은 진짜 잃을 게 많잖아. 우리야 그냥 낄낄거리고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그잖아. 한 새끼는 개쓰레기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완전 팍큐. 팍큐 조팍큐. 왜냐면 이거는 하지. 네. 근절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 하는 새끼들 다 잡아서 족쳐야 돼. 빠따 존나 쳐야 돼. 네, 이거는 좀 이게 맞잖아. 표현이 과격해서 그런지 그 의도만큼은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또 나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학교폭력 하는 새끼들이 호동형이나 마동석 형 앞에서도 그러면 오케이 인정이야. 너는 정신이 나갔구나 인정인데 예. 사람 가리는 거는 병신이야. 그건 존나 맞아야 돼. 존나 맞고 더 맞고 빠따로 존나 맞고 대가리 깨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센 얘기인가? 어떤 제가 옛날에
2019년도가 일본 불매운동 있을 때 내가 족가라고 했던 게 형님 잠시만요. 그게 너무 말 같지도 않...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어저께 괜히 그냥 저기 하지 말라 그랬던 거. 우리는 오히려 기사 써달라고 한 나쁜 건 이슈돼야 한다고 일부러 저러신 거라고 한.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오픈이 되려면은 몇 시간 걸리지? 아마 2시인가 3시쯤 풀리는 걸로 어제 계산 때려보니까 그래요. 호그와트 레거시. 아니야 이거 미리 받으면 안 돼. 상점 페이지. 상점 페이지. 아 열리려면 몇 시간 남았다 이런 거는 다운이 안 된 그. 3시간 이후에 잠금 해제됩니다라고. 어 나오네. 3시간 이후에 잠금 해제된다고. 그렇죠. 2시 3시 사이에 되죠. 야 미쳤네. 아니 미리 받기는 이 컴퓨터에는 안 돼 있고 저 게임 PC에 돼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그 해리포터를 좀 배울게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해리포터 해리포터 기숙사 배정. 그 랄프가 좀 설명을 좀 해줘 봐봐. 네. 넌 그래도 해리포터를 봤잖아. 저 보긴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나무 위키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코트야. 예, 기억나는데. 해리포터 나무 위키 읽기 하자 그럼. 나무 위키. 킹무 위키. 랄프가 얘기를 해줘. 일단 호그와트의 기숙 호그와트라는 그 학교는 아시죠? 호그와트는 학교. 네, 학교 이름이다. 학교 이름. 거기서 이제 기숙사가 네 개로 나뉩니다.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후플. 후플푸프. 후플푸프. 레번클로. 레번.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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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번클로. 네. 무슨 꼭 축구 구단 이름 같다잉. 예. 네. 그리고 슬리 대림. 슬리 대림? 네, 대림. 슬리 대린. 네,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그리핀도르도 설명해봐. 자,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는 이제 우리의 주인공 해리포터. 해리포터 배정. 소속돼 있고요. 소속. 재학생이에요, 재학생.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의 그 전설적인 학생 아니니? 처음에는 찐따로 시작하죠. 아, 처음에 찐따였어. 처음에 찐따였던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세계 최강자가 된다. 맞아요? 헬핀 돌이 있고 그리고 그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있죠. 어 그 저 그냥 걔네들은 알아. 그 저 저 헤르미온느랑 그 론이랑. 네 그 둘. 어 일마가 재능충이야 해리포터가. 근데 부모님이 좀 약간 저거긴 해요. 먼치킨이긴 해요. 아 부모가 먼치킨. 네. 근데 그 알바 없잖아. 왜냐면 이 게임 내에서는 해리포터를 볼 수 없잖아. 그 떡밥이 점점 이제 풀리죠. 아 해리포터에 대한 떡밥이 나온다? 네. 제임스 포터예요 아빠가. 아 아빠가 제임스 포터? 네. 굳이 알바노야 나는. 근데 볼드모트한테 죽었어요. 아 아빠를 죽인 게 볼드모트구나. 네. 전형적인 어떤 복수극이네? 전형적인 악이죠 볼드모트는. 그래. 그리핀도르가 어떤 학교야? 기숙사죠 기숙사. 아까 그 좀 성향이라든지 뭔가 그 얘네들이 이제 그 저 추구하는 뭐 방향성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얘는 뭐 약간 용기, 뭐 결단력 이런 거 기사도 이런 거고. 아 용기. 네. 성 이게 그 성향이 네. 용기, 기사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노잼.
입학할 때 모자련이 정해줌. 어, 용기. 맞아. 기사도. 맞아요. 모자가, 기사도 정신. 모자가 딱 쓰면은 뭐 너는 뭐 그리핀도어를 하면서 모자가 정해주거든요. 아, 진짜? 네. 반배정이죠, 어찌 보면. 아, 반배정은? 예. 네. 그러니까 그 반배정은? 사람의 성향 같은 거를 모자가 다음에 정해줌. 네, 정해줘요. 근데 게임에선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리핀도르, 용기, 기사도, 어, 속성이 그거네. 속성, 그리핀도르 속성, 어, 용기와 기사도, 정신. 교수님도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교수님 굳이 설명하지 마. 어. 또 덤블도어 한 명만 넣고 갑시다 그러면. 어, 덤블도어. 네. 덤블도어가, 말해봐. 그 할아버지. 네. 덤블도어. 그리핀도르의 교수가 덤블도어야? 예. 덤블도어. 지금 교장이죠. 아, 지금 교장이야? 처음에 일단은 그 이 사람도 입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어. 이 사람도 여기 그리핀도르 소속이면서 이제 뭐 학생 회장도 하고, 어, 그리고 졸업도 하고, 교수도 어, 하고, 교장도 하고. 어. 그래, 덤블도어. 그 덤블이 아니라 덤블입니다. 덤블. 예. 덤블도어. 뭐 덤블 좋겠습니까? 예, 덤블도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악의 세력이랑 친의 세력이 있어요. 약간 악을 물리치는 그런 기사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사조의 기사단입니다. 불사조 기사단. 네, 그걸 만든 사람이 덤블도어예요. 어, 불사도 기 불 네. 덤블도어의 대항을 불사조 기사단 네. 창립 멤버. 그렇죠. 창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창립. 어, 창립자. 어, 덤블도어 업적이 그거라는 거야? 네. 어. 그건 그 이 사람이 아니라 아, 이 사람 맞아요. 덤블도어가 만든 거 맞아요.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 뭐 해리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드모트를 죽이기 위한 집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불사조 기사단이란 덤블도어를 죽이기 위한 집단. 그렇죠. 그럼 자기가 덤블도어, 자기가 불사조 기사단을 만든 거잖아. 그렇죠. 이 덤블도어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 위한 기사단을 만들었다고? 아니, 덤블도어가 저기 뭐야 그 있잖아요 그 볼드모트. 아, 볼드모트를 죽이기 위한. 그렇죠. 아. 볼드모트를 죽이려고. 그 절대 악은 볼드모트다. 볼드모트다. 근데 이 볼드모트도 지가 만든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데스 이타. 데스 이타. 네, 이터. 죽음을 먹는 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어, 데스 이터. 데스 이터 창립자는 뭐라고 이름이? 볼드모트예요. 볼드모트. 아,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구나. 네, 볼드모트. 어, 이렇게 해서 싸우는구나. 범죄 단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온갖 뭐 살인, 뭐 악행,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소속 이렇게 그 저기 그 대립 관계네. 그렇죠. 마법사 세계의 나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볼드모트가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 없죠. 아, 대부분 타락한 마법사들이고요. 거의 이 데스히터는 거의 슬리데린 출신이에요. 슬리데린? 네. 슬리데린은 또 뭐야? 아, 슬리데린이 이제 이거 어, 여기 네, 거의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럼 학교 자체 슬리데린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지. 슬리데린은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속성은 뭐야? 속성. 이제 그 상징한 동물이 뱀이에요. 어떻게 쓰니까? 뱀. 아, 속성. 어, 상징하는 게 뱀. 상징 동물이 뱀이구나. 예. 어, 약탈, 야망. 어, 다 아시네요, 시청자분. 야망, 권모술수. 예, 지략, 뭐 교활 이런 거. 지략, 교활.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슬리데린을 운영을 하지? 호그와트 내에서? 착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슬리데린에 있는데 착할 수가 있어? 약탈과 야망과 권모술수에 있고 지략하고 교활한 놈들인데? 지략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악인들이 많아. 여기 악인 보세요. 이거 지금 싸잡아서 저거 하잖아요. 악인들이 많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성지고 학생들이 나쁘다고 성지고를 없앨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 슬리데린 한마디로 저희 성지고등학교네? 어, 그렇구만. 딱 슬리데린 잘 어울리십니다. 슬리데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셔럿 말포이의 주인공 말포이가 있죠. 아, 네.
슬리데린의 그 말포이라는 학생이 있다. 드레이코 루시우스 말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뭐 해리포터의 그 글마들이랑 저 이게 좀 대립 관계가 되겠네. 말포이는 안 죽냐? 말포이 왜 죽여요? 안 죽어? 영화에서? 근데 이 말포이랑 이런 애들이 혹시 그 호그와트 레거시에 나오나요?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간단하게 그냥 세계관만 알고 싶었던 거지. 아, 그러면 이 인물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 덤블도어 불사조 기사단 창립자, 데스이터 창립자 이런 건 알바가 알바노야. 아, 근데 형이 거기 빠노 빠노 알바노야. 아니, 그거는 게임에 불사조 기사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는 좋지. 어, 불사조 기사단과 데스이터의 그 대립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 굉장히 그 나오겠네. 그 그렇죠. 아마 이 게임 영화 내에서는 좀 그 목적이 있을 테니까. 후플푸프는 후플푸프요? 어 잠깐만요. 또 좀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핀도르의 그 속성은 뭐야? 내가 봤을 때 그 상징 동물은 독수리 이런 거 아니야? 사자. 사자. 사자야? 존나 멋있네. 후플푸프는 상징 동물이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네, 오소리고 특성은 헌신, 협동, 인내, 친절, 관용. 헌신, 친절, 협동, 협동, 관용. 네, 인내. 인내, 관용. 근데 후플푸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렇죠. 약간 좀 약해 보이잖아요. 잡중에서 근데 좆밥 새끼들 같은데? 그렇죠. 평범하고 리우리는 그냥 병풍인. 예, 평범하고 재능 없는 놈들은 욜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약간 학교 내에서도 떨어 비 수학 비반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아주 능력도 없고 마술도 뭐 전혀 그 재능도 없고 이런 애들인 거야? 없는 사람들이 가는 약간 그 보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좀 지진한 학생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 네, 좀 부진하고 좀 멍청한 사람들이 간다. 평가가 되는데. 오케이. 레번클로는 이제 레번클로는 독수리입니다. 여기가. 독수리. 독수리. 여기 지혜, 지식, 지능, 창의성, 개성. 딱 봐도 그냥 엘리트들만 들어갈 것 같잖아요. 똑똑이들만. 얘네들은 그러면 아주 개인적인 애들이네. 아주 그 좀 뭐랄까?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이면서 어 좀 빤질나는 그런 놈들이네. 그래도 이제 교육 이념이 남다른 게 뭐냐면은 어 똑똑하기만 하면 뭐 출생 신분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똑하긴 하면 돼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레번클로랑 슬리데린이랑 좀 코트야 그게 있네. 약간 위에서부터 전사 궁수법사 도적 느낌이라 보면 돼. 아 레번클로랑 슬리데린이랑 약간 비슷비슷하네. 어 그냥 되게 고치야. 개인주의라는 거잖아. 신비한 동물 사전 주인공이 후플푸프 출신님. 귀족. 귀족 느낌. 순수혈통을 따지고 그런다고. 아니 안 따진다고요. 안 따져? 네. 따지는 건 슬리데린. 슬리데린은 귀족밖에 없어요. 아 진짜? 거의 대부분 귀족이에요. 슬리데린 대부분이 귀족이라고? 네. 이 새끼들 상징하는 게 뱀인데? 말포이도 귀족이잖아요. 아그 네. 귀족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네. 중세 시대 같네. 그 말포이 아바이도 아바이가 귀족이기 때문에. 아 네. 말포이 애비가 귀족이야? 네. 어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기숙사는 요 정도. 어,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어쨌든 형이 고르는 거니까요. 중세 게임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형이 알아야 될 게 마법들을 모르잖아요. 그 원작 마법이 다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뭐 익스펠리아무스 이런 거 알아요?
그 마법 이름? 예, 네, 뭐 익스펙토 팩트로놈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거 맞죠. 어. 대충 외우면 좋아요. 왜냐면 게임 하고 있을 때 마이크에다 갖다 외치는 것도 아니고. 아, 형이 써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를. 아, 방송에서 말하면서. 네. 어. 뭐 크루시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너 많이 해라 그거는.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코트야. 레몬 클로이들은 똑똑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만 전쟁에 참여함. 외치면서 해야지 재밌죠. 익스펙트 팩트로놈. 아센시오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아센시오? 아센디오인가 아센시오인가 기억이 안 나네. 물에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숙사별 비주얼 이걸 봐야지. 차례대로 레번클로, 슬리데린, 그리핀돌, 후플푸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구현을 잘 해놨네. 색깔 딱 들어가 있네. 아, 실제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 색깔이 이렇게 다 달라? 상징색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나는 그리핀도르가 맞는 것 같아. 뭔가 맵 디자인 같은 게 그리핀도르가 좀 내 스타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그리핀도르일 텐데 형은 슬리데린 가셔야죠. 딱 형은 슬리데린 관상이에요. 슬리데린이 맨 마지막인가? 여긴가? 아, 슬리데린 두 번째구나. 이게 슬리데린이구나. 원래 나 처음 보면 그리핀도르 가고 싶어 한다고? 해리포터가 그리핀도르 있는 거지. 맞아요, 주인공이 있어요. 뭐, 아니 근데 딱 그냥 양 그 건물 양식 이런 그 디자인 자체가 이게 제일 이쁜데. 아, 망토에 다 이렇게 그 동물이 그려져 있구나. 맞네. 그럼 얘가 슬리데린이네. 그러니까 나 뭔가 이상하더라고. 두 번째 거는 뭔가 따뜻한 색감인데 얘가 오솔이네. 뱅그린 주인공 슬리데린 맞아. 아, 독수리 되고 싶네. 씨볼 존나 멋있네. 근데 내가 좀 지능 캐니까 레버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버클로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묘하게 또 슬리데린이 또 마음에 들기도 하네. 뭔가 차가워 보이고. 재밌겠다. 재밌겠구만. 그리핀돌 슬리데린. 게임 3시간 남았어요. 오픈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지? 차라리 그냥 오픈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게임 PC를 키고 밥은 좀 이따 먹고. 아즈카반은 어디야? 감옥이에요. 아, 형이 가야 할 곳이. 거기 가서 이제 죄수들 다 죽여야죠. 아, 아즈카반. 레거시에서. 그래.
아즈카반. 그 나름대로 세계관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괜찮네. 왜 나는 여자와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왜 이렇게 싫지? 드라마도 싫고.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유치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럼 유치하지. 어릴 때야 재밌지. 아니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는 진짜 게임으로 제대로 뽑아내면 안 되나? 진짜 오픈월드로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만들면 잘 만들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코트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대에 그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가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런 구조였잖아. 내가 중1 때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에 진짜 재밌었거든. 나도 솔직히 반지의 제왕이 나 인생 영화 고트라고 생각해. 유치하지도 않고 전혀. 아 호빗은 그러니까 봐봐, 반지의 제왕이 해리포터보다 더 위인 이유가 뭐랄까 둘이 비교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리포터 그 저 스피노프 작품이 신비한 동물 사전인가 그거잖아. 근데 그 영화 망했잖아. 근데 반지의 제왕 원투 하지 않았어요? 호빗은 다 흥했어 진짜. 신동사 원투 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망했잖아 영화가. 그쵸, 그 이후에 나온 거 망했지. 신동사 원 빼고 다 망했잖아. 호빗은 다 잘 됐어. 그거 맞아. 이거 팩트야. 이거 팩트 팩트로놈이야. 호영 안녕 나 퀵뷰 다 썼어요. 멘조야 고맙다. 멘조 퀵뷰 줘야지. 미드러스 섀도우 그거는 좀 뭔가 반지의 제왕 세계관을 따가지고 만든 아주 코트야. 조그만 이야기고. 패스민사일사 티스토리 컴시고 기숙사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형님. 우리 북부노인 나한테 게임 선물해준 우리 북부노인 고맙다. 북부노인아 정말 고맙다. 해리포터 기숙사 총정리. 덤블도어가 최고 존엄이야? 덤블도어 어떻게 생겼노? 거기 보면 딱 알아요. 제일 처음에 그 하얀색. 덤블도어가 쎄? 아니면은 간달프가 쎄? 저번에 간달프 바로 익스펠리아무스 맞고 날아가지 않아요? 간달프 그 세계관 자체 내에서의 마법의 영향은 해리포터가 좀 더 좀 직관적이야. 간달프가 개발리지. 덤블도어랑 맞짱 뜨면 팩트야. 간달프 마법 못 써. 덤블도어가 세계관에서 제일 센 지팡이를 갖고 있었음. 아 진짜 지리는구만. 간달프가 그냥 노숙자라고? 그 정도는 아니야. 말도 탈 줄 알고 키도 커. 2m가 넘어 간달프가. 말 탄다고요? 말 타고 거기 약간 어벤져스 어셈블 느낌으로 그런 장면이 있어. 나라 지팡이든 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은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막 마법 같은 게 직관적으로 막 보이는 그런 게 없어. 해봤자 그냥 좀 지팡이로 이렇게 밀면 염력으로 살짝 날아가는 정도. 좀 더 현실적이지. 아직 염력이 뭐 현실적이라는 얘기 하는 거는 좀 그렇네. 그 염력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맞지?
그냥 상상의 그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는 없잖아. 염력이라는 것 자체가. 염력이 어떻게 있어 실제로? 동물도 없으잖아요.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사는 꽃이야. 이 세상에 염력이라는 게 있냐 이 말이지. 아, 허경영님께서 쓰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쓰시는 염력. 그것도 염력이구나. 자력이 염력이라고요 이 사람아. 아 그래? 말굽자석 S극 N극에서 그 뻗쳐져 나가는 게 그게 염력이야? 그거는 자력 아니야? 그게 왜 염력이야 그게? 중력도 염력이야. 중력은 중력이지 이 사람들아. 재미가 있겠구만. 아 근데 뭔 이게 좀 트리플 A급 신작이 이제 가장 처음 주자인데, 첫 주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게임이 잘 뽑혔구나. 2월달에 지금 나온 게임만 해도 저 데드스페이스랑 지금 호그와트 나오고, 이 다음이 또 그 몬스터 헌터 같은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름이 올해 게임 아주 풍년이네 풍년. 아 오슈아라고? 아니 모르겠어. 일단은 기다려. 와일드 헌트 나오고 아토미가츠 나오고 재밌는 게임들 많이 나오네. 더 데이 비포는 그 제작진들이 먹튀 논란이 좀 있더라고. 그 게임사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많더만. 게임 만들다 말고 런 때리고. 더 데이 비포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 3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11월까지 8개월을 넘겼잖아. 난 애초에 기대 안 했어. 왜냐면 게임이 너무 그냥 디비전 같이 생겼어. 예, 별로야. 펀딩 받아놓고 욕 존나 먹었잖아 지금. 8개월 내에 게임 제대로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11월 달에 제대로 내보낼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진짜 이게 두 번째 미룬 거예요. 다 사기극이라고 하던데 사람들 말로는. 스타크래프트3요? 스타크래프트3가 왜 나와? 블리자드가 생각이 있으면 스타크래프트3를 만들까? 안 만들지. RTS 장르 뒤진 지가 언젠데. 그나마 스타2는 호평이었어. 락스타 게임즈에서 나오는 그 GTA 같은 경우는, GTA 시리즈는 무조건 흥할 수밖에 없지. 지금 뭐 만들고 있다고 하더만. 나도 GTA 때문에 컴퓨터를 사고 그랬으니까. 코트야, 너가 김성애냐? 내가 좀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또 게임이야. 게임. 게임을 좋아합니다. 내가 봤을 때 역사상 가장 최고의 게임은 마인크래프트가 맞아. 마인크래프트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그 샌드박스라는 게. 예. 교육용으로도 대박이고. 근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임이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예. 그런 거죠.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할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존 가장 영향력 개쩌는 게임은 내가 봤을 때 롤이랑 포트나이트일 듯? 포트나이트 자체가 그 약간 하나의 SNS 같은 그런 게 돼 있던데? 여러 가지 막 모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구권에서는 포트나이트 미쳤더만. 포트나이트 동접자 수가 그 축구 선수들도 포트나이트를 하고 그 외국의 유명한 그런 래퍼들이나 가수들도 막 포트나이트를 한단 말이야. 지금 기록이 1,500만인가? 그러니까 동접자 수 1,500만 명인가 찍었어. 그때 포트나이트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화 돼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공연을 했어. 래퍼가. 그게 아마 그 뭐 뭔 스캇인가? 프레디 스캇인가? 아, 트래비스 스캇. 트래비스 스캇인가? 글마 맞을 걸? 미쳤어 포나. 포트나이트가. 그러니까 그리고 포트나이트가 이제 옷이 그 아바타가 엄청 많아. 말도 안 되게 콜라보를 많이 해 가지고 드래곤볼 옷도 있고 옷이 엄청 많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지. 친구들이랑 같이 포트나이트 하는데 기본 캐릭터 아바타야. 같이 껴주겠어? 안 해주지. 옷이 최소한 막 10개씩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지. 콜라보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막 갤럭시 폰 사면은 포트나이트 그 스킨 주고 그러거든. 가장 현존 게임 중에서 메타버스에 진짜 근접한 게임이라고 봐야지. 포트나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졸라 없지만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섬 같은 데서 뭐 집 짓고 그렇게 뭔가 소통하고 음성 대화하고 약간 그런 용으로도 쓴다고 하더라고. 포트나이트 자체가 롤도 최대 그게 천만이 안 되는데 코트야. 코트님 객관적으로 여자 고음 보컬 중에 전시야 멤버 김현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나요? 어제 이미 했었는데 역시나 풀 영상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예. 나는 왜 그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면 이 사람을 내리고 이 사람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러면 되는데. 예. 김현지님은 상위호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넣었던 건데 왜 그런 걸 안 보고 지 좆대로 한다고 욕을 엄청 그렇게 하는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 민심대로 쭉 가면은 솔직히 이거 뭐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계열 보컬 중에서 최고 전원만 올려놓는 건데 상위 호환만.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일단 내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냥 혹시라도 뭔가 반박의 여지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제 뭐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내용 반영을 할게요. 예, 네. 내가 내용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티어도 정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게임 티어는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게임 자체를 티어로 정할 수 있을라나? 장르가 달라가지고 장르도 다 달라가지고 뭐가 최고 전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많이 나는 거라고 뭐 FPS 게임이 이런 식으로 FPS 최고 전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르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간다고 한다면은 몇 개 종류가 없었고 재미가 없을 듯 내가 봤을 때는. 지금 FPS 최고 존엄은 내가 봤을 때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그 뭐랄까 좀 캐주얼한 면도 좀 있으면서 허들도 존재하고 그런
근데 또 이제 FPS 게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e스포츠를 겨냥한 그런 게임들도 있거든요. 예. 발로란트 같은 게임도 그런 편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난 서든은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모르겠어. 서든은 진짜 왜냐면은 서든 자체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당시에 나왔던 1인칭 FPS 게임들 자체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진짜 많이 하죠. 우리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내수용으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뭐 서든 어택 자체가 크지. 명줄이 존나 길다고. 맞아. 한국 한정이잖아. 아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카트 2 개망한 거. 지금 스팀에서도 동접자 막 300명, 200명 이래. 카트 1을 없애면은 카트 2가 흥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카트 2를 개발을 해갖고 만든 건데 지금 카트 2가 너무 생각보다 모바일 유저들도 계속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 다시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카트 1 자체 카트 라이더 자체가 이제 아주 그냥 추억의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 만들면 거진 다 망하네. 맞아, 솔직히. 뭐 피파 같은 경우야 그 원래 이제 피파 엔진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갖다 뜯어 고쳐갖고 피파 시즌이 이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좀 얘기가 좀 다른 경우고 피파 같은 경우는 대체할 게임도 없고 그니까. 아 뭐 제가 솔직히 올해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는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3가 워낙 그지같이 나왔어갖고 그런 어떤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가 이제 중국 쪽 시장이랑 손절을 쳐갖고 이제 게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그 일념하에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디아블로가 좀 재밌게 잘 뽑히지 않을까. 예. 오늘 시청료입니다. 아 당도 14브릭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김치 게임들이 져가는 느낌이다고. 그치. 아쉬워요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좀 방송인으로서, BJ로서, 스트리머로서, 유튜버로서 살아가면서 좀 아쉬운 거는 그거야. 너무 그 이제 게임 쪽으로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하는 게임들만 해. 다양하게 이렇게 뭐 즐길 생각이 없고 배그, 롤, 피파, 서든. 그 정도라서. 게임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 게임 문화 자체가. 그치.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프리카는 더 심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할 때도 이제 뭔가 종겜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막 그런 개똥 게임 해야 돼. 3,700원짜리. 근데 어제 그 게임은 재밌더라. 하는 맛이 나더라. 펜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캠 화면 왜 이럼? 캠 화면이 왜요? 캠 화면 좀 뭔가 문제가 있나요?
코트야. 아, 스무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돗대야.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자고 캠 시작할 때쯤 들어오겠습니다. 아, 돗대 너무 고맙다. 천 개. 아, 너무 고맙다. 아이고야.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놓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또 이제 해리포터가 또 나왔으니까 트리플 A급 신작이 나왔으니까 또 종합게임 BJ로서 유튜브로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픈될 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형님 김희철님 소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희철님의 발언이 지금 너무 일파만파 퍼진 것 같다 보니까 다 와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 경솔한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냥 본인이 당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초에서 한 명 타겟 잡고 물어버리면 정신병 걸려요. 예.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웬만한 멘탈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 중에서 이제 그 갓건배라는 아주 그들의 이제 인방 쪽에 있어서 그런 데모 그런 애랑 한번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죠. 네, 솔직히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난 솔직히 그냥 진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 발언을 하면은 김희철님을 떠나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들은 여자한테 안 돼요. 예,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페미들의 그 암흑기가 찾아오고 먹힌 이유가 20대, 30대 남자들이 안 돼요. 그들의 어떤 그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연대 의식, 그들의 이제 그 집단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동력, 실천력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도 분열하기 때문에 좆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초 애들이 약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애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자체를 여자들이 뭐 간다고 지금과 바로 롤 들어가줄게. 개인적인 그 시간 자체를 내가 너무 패배주의에 찌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사실 난 그런 것 같아. 지금 이미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예전에는 놀라웠지만 지금은 놀랍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남자들이 뭐 해화역 같은데 막 나가가지고 시위하고 뭐 그것도 예전에 일베 애들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했었지. 지금 뭐 시위하고 뭐 자기네들의 어떤 그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예 정당성을 찾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코트야 2030 반대하는 한동훈이 희망이다. 2030 남자들이 나설까요? 저는 안 나선다고 봐요. 예,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 단체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여초애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이기기 힘들죠.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도 분열을 왜냐면 너무나도 이제 개인주의화 됐기 때문에. 코트야 어차피 여시애들도 김희철 못 건들더라. 전에 여시애들 다 틀어서 합의금 다 변호사 중 지금도 하고 있어서 못 건듬. 코트야
롤에서 다섯 명 있어도 못 뭉쳐서 패드립 치는 마당의 단합력이 어딨어. 맞아. 남자는 그런 게 많이 떨어져. 먹힌 지 오래됐어. 먹힌 지 오래됐어. 그리고 대선 투표율도 봐봐봐. 여자가 이겼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를 깐다 그래서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넷상에서는 지랄 맞아. 넷상에서는 지랄 맞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넷상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뭐 페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실생활에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 남자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읒에 지배된 애들은 일단 내 지읒집이 있으면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임.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뭐 갈라치기 하고 성별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또 지역 간의 갈라치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지랄들 일어나는 거 보고 아주 그냥 저는 환멸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랄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 이제 뭐 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최근의 사건 이제는 롤에서 자기 여친한테 성 관련 드립쳐서 신고했는데 그거 먹혀서 성범죄자 전과 남았다더라 나라마나. 이제는 그냥 저 뭐랄까 예 페미 관련해서는 그냥 아예 안 보고 싶어. 얘기도 하기 싫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여가부에서 가끔씩 이상한 정책 같은 거 펼치고 그러면은 이제 우주 같은 데서 다루긴 하겠지만은 예 그냥 페미 민국이 됐어. 이미 먹혔어. 끝났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는 그냥 시선도 돌리고 싶지 않아. 쫄아서 뭐 당해봐서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뭔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 같이 느껴져 나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러든지 말든지 안 엮이면 그만. 외면. 근데 내 쌍에서 내가 그렇게 시원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 잠깐 가려운데 등 긁어주는 거지. 아주 그 본질적으로 원인 제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쌍에서 남자들은 20, 30대 남자들은 투덜투덜거리기만 하지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그 나서는 게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좀 너무 뼈아픈가? 나조차도 그래. 나조차도 안 나설 것 같아 잘. 흰 남성연대가 싸우고 있다니까 병신아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다. 난 그쪽도 뭐 이렇게 뭐 크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어떤 뭐 영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신남성연대는 자 넘어갑시다. 네. 야 이제 주제를 좀 바꾸는 거 어때? 나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 그래 불편하다. 쌈배를 한 대 피겠습니다. 코트야 고딩 때부터 방병 선동이다. 그 이후로 세월호 선동이다. 여성 남성 갈등 캔 같다. 항상 말했는데 하는 여자애들보다 더 지읒 같은 게 옆에서 편드는 곧잘러 남자 새끼들이었어. 넘어가.
그 넷상에서 그런 여자애들한테 적대심 품고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래도 딱히 지금 뭔가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죠? 예. 그냥 솔직히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살면서 그런 애들이랑 안 엮이고 그런 일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끔 내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괜히 책 잡힐 일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맞아. 어떤 남자들의 어떤 그런 대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저 그냥 지하철에서 계단 올라갈 때 시야를 잘 두는 것과 그런 방법밖에 없어. 그냥 실생활에서 정말 내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그밖에 없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코트야. 코트야 하이브가 쌤 인수한 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좀 놀랍더라. 하이브가 저기 SM 인수했다고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 얘기 많이 하더라고. SM 인수했대요. 다시 싸야 될 것 같아. 내가 흥분해가지고 박스를 그냥 갖다 다 뜯어버렸거든. 흥분을 꽤나 많이 하셨는데 박스를 이게 뭡니까? 장갑 줘봐봐. 다시 한번 껴보자. 아 이게 안 맞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장갑이. 어우 씨 뭐 골키퍼 장갑이야. 거의 타노스야. 너무 커. 이게 32만원이에요 씨발. 맞아? 근데 이제 가죽이 여기에 이제 캥거루 가죽이래. 캥거루 가죽이라고 나와있더라고. 그 돈씨 나온다. 그 돈이면 씨발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분쇄골절이 되더라도 뭐 팔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분쇄골절 되는 거는 금방 뼈가 붙는다 그래도 손에다가 막 그냥 철심 이거저거 다 박아놓은 거 그런 사례를 보니까 와 손을 못 쓴다? 너무 불편하지. 길 가다가 넘어져도 넌 분쇄골절이다. 예. 아 근데 길 가다가 넘어져 본 적이 진짜 오래됐는데? 되게 옛날인데? 길 가다가 넘어져 본 적이. 옛날에 진짜 고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막 무릎이랑 이런데 되게 깨끗한 애들 있잖아. 신체 훼손이 없던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부러웠어. 온몸이 깨끗한 애들 있잖아.
상처 하나도 없는 애들.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막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막 흉지고 이런 애들 많잖아. 어.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거다. 그것도 있지. 남자는 흉터가 인생을 말해준다고.